최근 두 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폭우로 인하여 중국 남부 윈난성에 상륙한 대나무 메뚜기 떼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대나무 메뚜기 떼의 피해 이외에 중국 관광업의 중심지인 윈난성에는 또한 연속 지진도 강타하면서 주요 시설물들이 우수수 무너져 내려 도로들이 박살나거나 여객철도의 선로가 비틀어져 운행이 중단되며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지진에 의해 중국인들이 경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명 관광지인 윈난성의 지진이 중요한 이유는 이 윈난성의 지진은 주변 지역의 강진들로 도미노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작년 2021년 5월 21일 오후 10시 48분 최근 연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이 중국 윈난성 다리시 북서쪽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그 이후 규모 4에서 5 정도 되는 여진도 계속하여서 관측되었습니다. 이 지진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3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습니다. 이 지진으로 한반도와 대만, 일본 오키나와 일대에서도 이 지진동이 최대 진도 1 미만 정도로 극히 미미하게 감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윈난성 지진 발생 하루 뒤인 2021년 작년 5월 22일 오전 3시 4분경에 규모 7.3의 강진이 이 지진 윈난성 지진 발생 지역에서 꽤 멀리 떨어진 칭하이성에서도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윈난성의 이 지진은 칭하이성, 쓰촨성, 깐수성 등의 이 대지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중국 쓰촨성, 깐수성 등의 강진에 주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중국 남부지대가 두 달 이상 이어진 폭우로 막대한 홍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양쯔강에 세워진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용 댐인 이 산샤댐이 또 한 번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1년간 공사를 거쳐서 2006년 완공된 산샤댐은 이 만리장성 이후 최대의 토목공사라는 수식어가 붙은 댐으로 담수량만 400억 톤으로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 강물을 합친 것의 두 배가 넘습니다. 세계 최대의 발전 용량을 보유한 이 산샤댐은 광동성, 상하이 등 중국 10여 개 성과 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국 남부 지역의 주요 전력원입니다. 이 최고의 이 중국 산샤댐이 최근 이 세계적인 이슈로 또다시 떠오른 이유는 바로 초대형 산샤댐의 붕괴설이 다시 한번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댐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산샤댐은 안전하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장보팅 중국 수리발전공정학회 부비서장은 산샤댐 붕괴설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이라며 댐 변형과 홍수가 공포를 불러일으키고는 있지만 산샤댐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상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 또다시 중국 남부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홍수 관련해서 중국 네티즌들은 홍수 때문에 지어진 산샤댐이 쓸모가 없는 것이냐? 산샤댐이 왜 일찍 방류를 하지 않고 이제야 급하게 대량으로 방류를 하는 것이냐? 산샤댐 방류가 계속되면 안후이성 같은 곳은 위험하다. 이 산샤댐이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중국 지도부의 지휘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댓글들이 달리면서 산샤댐에 대한 효용성은 물론 중국 정부의 안일한 대처까지 꼬집고 있습니다. 또한 산샤댐 근처에 이 중국의 양쯔강 상류에 건설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댐인 바이어탄 댐 역시 댐의 균열이 발생하면서 홍수로 인한 댐 붕괴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쓰촨성과 윈난성 사이에 양쯔강 상류 진사강에 위치한 이 바이어탄 댐은 최근 군발 지진과 홍수 발생 지역인 바로 그 쓰촨성과 윈난성 사이에 양쯔강 상류의 진사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산샤댐과 함께 도미노로 붕괴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어탄 댐은 총 발전 설비 용량은 1600만 킬로와트로 산샤댐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여서 중국에서는 제2의 산샤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바이어탄 댐의 총 저수량이 약 206억 세제곱미터이고 홍수 조절 용량은 75억 세제곱미터로 중국 남부지역의 홍수 방지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